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드리고 있으니 꼭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작수사의 응원이 됩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른발 김공공입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발이 불었어. 어머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숨은 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감에 쫓기고 있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전부 치러 가야 하는 막말 토끼입니다. 아이고 이런. 스트레스. 오늘은 각자 가을 그림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저희 연중 기획으로 계절 그림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숨은곰님이 본편을 했었나? 네, 숨은곰이 본편을 골라왔습니다. 여름편은 우리 생감자가 있었죠. 네. 가을편은 각자 골라봤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림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대지마 게이 잡으로 보림에서 1996년에 나온 책이고요. 페르디 가을나무 줄리아 로린슨 느림보에서 2008년에 나온 책이고요. 내가 책이라면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안드레 레트리아 국민서관 2012년에 나온 책이고요. 알밤 소풍 김지한 재능교요 2017년에 나온 책 네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기곰의 가을나들이 숨은곰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숨은 곰이라서 아기 곰을 고른 건 절대 아니고요. 판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골랐습니다. 어느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숲속에 아기 곰하고 엄마 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머루도 따먹고 밤에 강에 가가지고 연어를 잡게 되죠. 네, 아기 곰은 그때 이제 연어를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 곰과 같이 갔는데 엄마 곰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죠. 아기 곰이 되게 좋아해요. 자기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엄마 곰이 너도 잡아야지. 처음에는 아기 곰이 잡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물에서 뛰어들어서 했는데 엄마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연어 잡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서 봐! 다람쥐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오마주하고 있어, 그분을. 저는 페르디의 가을나무. 이 책은 2008년 느림보에서 나왔군요. 그리고 쓴이는 줄리아 로린스고 그린이는 티파니 비키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처음 본 어린이어 페르디는 자신이 아끼던 나무가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싱싱했던 나무들이 모두 갈색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페르디는 날마다 나무를 찾아갑니다. 엄마는 가을이라서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페르디는 더 짙게 갈색으로 변해가는 나무가 더욱더 걱정됩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지자 페르디는 나뭇잎을 주워 가지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그러다가 휙 하고 큰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모두 떨어집니다. 걱정 마 나무야, 내가 다시 꽂아줄게 라고 말하고 나뭇잎을 주우러 갔지만 야속하게 다람쥐며 고슴도치가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다람쥐와 고슴도치가 나뭇잎을 가져가요. 크게 소리치자 숲속 새들이 날아와 페르디를 도와서 떨어진 나뭇잎을 나뭇가지에 꽂아놓습니다. 안심한 페르디는 이제 나무 아래서 살짝 잠이 듭니다. 깨어보니 이런! 나뭇잎은 모두 사라지고 한 개의 나뭇잎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말이죠.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페르디는 작은 나뭇잎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침대를 만들어 나뭇잎을 잠재우고 자기는 정작 잠을 못 자고 혼자 나무가 걱정되어서 밤을 설칩니다. 새벽이 되어 다시 나무를 찾아가게 된 페르디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또
또 봄이 되어 나뭇잎이 새로 나면 이 귀여운 페르디는 어떤 귀여운 행동을 할까요? 가을 낙엽을 보며 아무런 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저, 이거 좀 빨리 치워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진짜 궁극의 귀여운 사랑스러운 캐릭터 페르디의 가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이 다 있다는 말씀. 그리고 꼭 사서 보세요. 좋아할 거야. 느림보 출판사에서 좋아할 거야. 아직 절판 안 되나? 절판 되나요? 아, 이런 세상. 아닐 겁니다. 아, 안 됐던 것 같아. 어제 이렇게 사랑스러운 책은 계속 팔려 합니다. 빠다바른 페르디 어쩔 거야? 페르디. 깜짝했어. 중간에 안 했어. 민망했구나. 이거 아닌가? 다음 소개할 책은 내가 책이라면입니다. 주제 조르제 레트리아, 안드레 레트리아 이렇게 글과 그림을 썼는데 두 분이 부자지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찾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두 작가의 이름의 그 성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의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러면서 생각하고선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름이 같네? 혹시 우리나라에 또 다른 책이 나오는 게 있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오 마이 갓, 얼마 전에 그림책 공작소에서 나온 전쟁이라는 책이 두 부자지간이 지은 책이더라고요. 전쟁 책을 봤을 때 아버지가 쓰고 아들이 그렸다라고 해서 아 전쟁의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갖고 아들이 그림책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되게 유명한 시인과 소설가와 정치가 언론이 이냐 포르투갈에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늘 항상 늦된 뭔가 늦어 맨날 늦은 김공공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내가 책이라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죠. 저는 가을이 될 때마다 늘 책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사람의 감성이 그래서 그런지 늘 가을이 되면 더 좋은 책이 더 많이 나와. 이 책은 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책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였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해. 뭐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모든 가정법을 쓰는 존재는 과연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지 않거나 이룰 수 없는 혹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 상상에 훨씬 이 책 내용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갖는 책의 감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책이라면 지금 더 감성이 와 있는 게 오래오래 사람들 곁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일 많이 여러 번 표출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안드레 레트리아 님이 이 비주얼적으로 꾸려주는 내용이 한 문장에 한 컷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과 그 컷이 서로 만나면서 상상의 시너지가 훨씬 세지고 이 문장만으로 봤을 때의 그 느낌이 달라지는데 특히 제가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책이라면 날 믿고 들려주는 모든 비밀을 깊이 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는 책이라면 이게 복제해서 여러 명이 나누고 갖는 거잖아요. 비밀을 깊이 잘 간직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한층 더 들어가 우리가 뭔가 비상금이 생기거나 혹은 엄마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애 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막 책 속에 껴있잖아. 그리고 그와 헤어지면서 떨어진 그치. 낙엽을 주워서 접어놓은 기억처럼 책 속에 넣고 우리 막 그 불륜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오래된 책을 펼쳤더니 막 이상하게 나왔다 사진이 딱 떨어져. 약간 결혼할 때 조심해.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 책의 자크가 채워져 있어요. 비주얼에. 그런 어떤 좀 숨겨진 감성들이 와 있고 또 하나 되게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내가 책이라면 드넓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창문이 그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시종일관 책이 소재가 돼 있거든요. 비주얼에서도 책 속에서 거대한 배가 그 책장을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넘어가는 씬으로 했는데 정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 무한한 내가 보는 세상의 창이라는 그 감성
감성을 확장시켜주는 비주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달콤한 향기가 되고 싶다고 할 때는 한 송이에 되게 예쁜 꽃이 돼서 책장이 조금씩 열려서 벌이 날아드는 이 씬도 색깔이 아름답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조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자체가 나한테 또 하나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게끔 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형적인 나열식 구조입니다.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소재를 갖고 어떻게 보면 문장도 내가 책이라면을 매장마다 던져주면서 그 한 가지 목적, 독서의 즐거움, 책에 대한 가치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서 보세요. 알밤 소품을 사세요. 영업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오늘 이 책 얘기를 하면서 귀여워라는 말을 몇 번을 하게 될지. 패러디가 귀여울까요? 이 책이 귀여울까요? 패러디! 이 책은 짧아요. 토실토실 알밤이 익어가는 가을날. 오늘은 다람쥐들의 소풍날이에요. 와, 비 안 온다. 그래서 소풍을 가게 됐어요. 알밤 하면서 알밤 소풍을 떠난답니다. 자꾸 연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숲에 가가지고 콕콕콕 이렇게 알밤을 떠는데 알밤이 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들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저 나무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큰 알밤이 있었대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래가지고 신난 다람쥐들이 같이 큰 알밤을 따기로 하고 장대를 막 묶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콕콕콕 찔러요. 그 큰 알밤을 따려고. 근데 잘못해서 안 보이니까 찌르다가 저기 하늘 멀리 위에 있는 먹구름을 찌른 거예요. 먹구름을 꾹 찌르니까 헉 우르르르 쾅쾅 번개가 쳐버렸어요. 어제 날씨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뭐 후루룩 접어버리네. 아. 알밤이 무진장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럴까요? 번개마저 다 타준 거 아닐까요? 말 안 해야지. 네, 궁금해야 돼. 네, 사서 보세요. 정말 너무 귀여운 다람쥐. 다람쥐 몇 마리? 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몇 마리인지 안 세봤네요. 1, 2, 3, 4, 5, 6, 7, 7 마리가. 소풍을 가서 사고를 치는 이야기고요. 이 책도 패러디처럼 사계절 책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알밤 소풍, 봄은 봄봄 딸기, 여름은 여름 낚시, 겨울은 코코스키. 제목도 네 글자로 딱딱 맞추고요. 표지도 동물들이 서로 다른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는 세트로 소장하셔야 합니다. 아깝지 않아요, 4만 원. 나 왜 이러지? 좋아하겠네, 재능경영에서. 잠시 후에 반전된 모습. 여기까지는 천사의 목소리. 다시 내 안에 악마를 끌어올려서. 이 따구 책을. 아, 작가님 왜 이러세요? 근데 우리 제일 오래된 책 네, 아기곰의 가을나들이 이거 보면서 판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명하게 이렇게 찍히는 맛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시간이 이렇게 화면에 찍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할까 하다가 친구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깨가 나간다. 그래서 살짝 이제 겁먹고 있었어요. 진짜 이처럼 옛날 일본 우키요에 네, 그 그림들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약간 그 우키요에에서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움직이는 듯한 되게 그래픽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목판화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정적이라고 하면 좀 다른가요? 아무튼 뭐 약간 옛날 운동과 그림 같은 운동과 맞아 맞다 운동 현수막에 그려있던 그 노동자의 그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캐테콜비치 맞나요? 막 그런 그림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맞아. 그래서 그건 되게 힘이 있고 조금 이렇게 경직돼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목판하면서도 되게 힘도 있으면서 또 그 강물의 유려한 그 흐름과 곰들의 움직임과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이 돼서 놀라운 것 같아요. 목판화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복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제 기술이에요. 단순한 그렇죠. 조각이 네. 아니잖아요. 필사를 하는 게 복제 기술 1번이라면 2번이 아마 저는 제일 오래된 게 목판화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옛날 목판화를 보면 어마무시해요. 진짜 사실화가처럼 그려내시거든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 그림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특징으로 더 효율적으로 복제하고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쪽으로 발달한 부분이 아닐까 목판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색상을 저렇게 내면서 컬러감을 갖고 가는 부분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석판화가 나오기 이전의 목판화는 한 가지 색에 한 판에 한 가지 색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색을 섞으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정제되어 있는 그런 목판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목판화 쪽에 생각이 들고 사실 판화 기술 자체가 인쇄 기술의 전신이기 때문에 판화 예술 작품들을 보면 공의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머리를 엄청 써야 돼. 내가 단순히 어떤 형상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계산을 엄청 잘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난 계산적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 대지마 게이자부로 저 선생님은 일본에서 목판화 그림으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주로 저분이 내는 그 이야기가 홋카이도 자연 생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고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거기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그 자연을 그림책으로 담아내는 쪽에 특화되어 있는 작가고 그의 목판화로 되게 힘있게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 지금 저 아기곰의 가을나들이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봤고 그때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 처음에 느껴지는 감성이라는 게 너무 검은색이 많잖아. 두껍고 그러니까 어둡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그림책에 대해서 이게 초심자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림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딱히 호감이 가지 않는 이거는 어린이 책으로 바라보기엔 조금 민간인이 보기엔 부담스러운 저도 그러니까 정말 20년 전에 거의 저 책을 봤을 때는 별로 호감이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작도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몇 권은 됐는데 우리나라 독자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권만 출간하고 그 시리즈 4권인가 5권인가가 있는데 있었어요. 올빼미도 있었고 다 못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도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뭐 이 책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글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그 배치, 자름, 아기곰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바탕이 변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하고 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워 심지어는 너무 아름다워. 저장했죠. 진짜 곰이 물터는 장면 부르르 물터는 저희 물고기 잡고 물밖에 나와서 물터는 저 장면이 마치 별이 반짝반짝 있는 것처럼 그게 목판화인데도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저런 그렇죠.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실 여기다가 은박 코팅을 하지 않아도 반짝이는 저 느낌이 어머? 어머? 페리드는 개냐? 아까 은박 부러워하다가 결말 부분에서 나오는 저 노란색의 물고기 장면도 그냥 저렇게 나오면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저렇게 나와도 저렇게 크게 하늘 위로 막 뜨는 것처럼 나와도 어색하지 않게 그 바램이 물고기를 잡고 싶은 아기곰의 바램이 우리한테 너무 잘 전달되게 앞에서부터 쭉 연출돼서 온 그 점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잘 만들어진 그림책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읽다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엄마 엄마 커다란 물고기예요. 엄마 곰이 다정하게 웃습니다. 얘야 그거는 달빛이란다 라고 했을 때 아 이 문장은 좀 뺐으면 아, 그게요. 얘야 그건 달빛이란다 이거에 알려주는 걸 그게. 뺐으면 이 엄마는 아이의... 빙글에 웃음만 지었습니다. 어. 엄마 엄마 커다란 물고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상상력이 더 증폭되는 그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야 그건 달빛이야 다 알려줘 어떡해 너무 현실적인 느낌이 확 왔어. 그랬더니 그러게요. 아까 막말토끼님이 90년대 감 감성이에요. 이러면서 80년대 아니에요? 96년? 어 그런가? 원작은 일본은... 더 옛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네. 일본 판권 볼까? 그거는 안 봤네. 저 더 오래됐죠.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난 해야. 면전으로 말하지 말자.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와 감성이 그래. 우리나라에 20년도 더 넘어서 나온 거야.
심지어 난 요즘 이번에 알았다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책이 있나 살펴봤더니 도서관에는 오리에 관한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 책도 너무 좋더라고. 아, 못 가져왔어. 어떡해. 아, 오늘 출판사가 좀 다시 이 가치를 좀 매기고 다시 복권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너무 좋았어, 진짜. 그때만 해도 홋카이도의 자연, 이게 우리나라 독자들하고는 너무 먼 얘기이고, 옛날엔 홋카이도 잘 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물론 지금은 또 중단됐지만. 그래서 지금 독자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가보고 싶기는 해요. 겨울의 어떤 느낌, 그 자연적인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가고 싶고, 그 땅이 갖는 또 매력이 있잖아요. 좀 풀리면 가세요. 요즘 살이 안 좋으니까.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일본 홋카이도의 자연을 다룬 그림책을 꼭 다뤄야겠습니까? 수문공, 수문타도 수문공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좋은 거를 좋다 하는 게 이 문화예술 쪽은 교류를 해야지. 민간교류는 이어가야. 그러면 네. 정치적인 이 입장에 흔들리면은 안 돼요. 그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책을 짓고 이야기를 짓는 거지 편협하게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저는 뭐 일본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무나 단단하고 완성도 높으며 굉장히 요새 보기 힘든 정성어린 그런 그림책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일본엔 저런 곰이 있나요? 저렇게 연어를 먹고 연어가 가나? 일본에 있나? 나는 궁금하네. 저 홋카이도 좀 북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 세계 알래스카 같은데 전 세계 곰이 없는 자연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렇게 연어를 쳐보고 이런 거는 알래스카에서만 보는 거 아니야? 저 홋카이도 쫙 북쪽 거의 러시아 쪽까지 가면은 아직도 사람 많이 안 살고 그런 데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는 자신이 근데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뭐 파괴당하고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홋카이도도 인간들이 개간을 하고 인간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동물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전 지구에서.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너무 저 작가의 존재가 일본과 그 홋카이도 지역에 축복받은 존재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 지리산, 뭐, 한라산 이렇게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림책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뭔가 그런 고유성을 그 매력을 저렇게 멋있게 나타낼 수 있는 작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픽션이 아니면서 논픽션 같은 느낌? 그러네. 뭐 사실 까고 싶은데 별로 깔 게 없어요, 저 책은. 어딜까? 없어. 완벽해. 나는 진짜 놀랬어. 저렇게 뭐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시리즈를 왜 안 내? 막 이런. 근데 혹시라도 저 책의 감성에 칙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초심자다. 민간인. 초심자. 한층 그림책에 좀 더 다가선다면 저 책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상반되죠. 가을. 제가 봤을 때 페르디의 그 가을 나무와 이 김지한 씨의 알밤 소풍은 내가 더 귀여워. 대지마 아저씨 앞에서 정말 콩알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면에서도 좀 헐렁헐렁하고 대신 좀 그 헐렁헐렁한데 즐거움이 있어. 그건 인정할게.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이 캐릭터 진짜 장난 아니야. 페르디 여우 장난 아니야. 되게 오래된 캐릭터야. 그렇죠. 내가 본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 그게 그 영문 판권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봐봐. 2006년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곧장 거의 나온 것 같네. 신간이 그때쯤에 봤던 것 같아. 한참 느림보 출판사가 국내 그림책 작가의 작품을 내기 전에 정말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외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나온 거군요. 그쵸. 그림도 좋지만 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 동화다운 동화? 맞아요. 그 아이의 감성을 되게 잘 묘사한 책인데 사계절이 있잖아요. 페르디 저 가을나무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완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계절에 나올 때마다 책을 봤었는데 다른 책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 가을이 제일 먼저 나왔나요? 저는 가을나무를 제일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먼저 나왔다 뭐 이런 기억은 없는데 가을나무를 보고 나서 다른 책들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으면서 그 특징을 잘
살려가는 좀 그림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낸 그래픽적인 그런 캐릭터라기보다 근데도 뭔가 동질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가끔 보면 그림에서 뭉개져 있어 얘가. 네, 맞아. 얘가 동일하지가 않아. 캐릭터가 앞뒤가 달라. 캐릭터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돼 있는 책들은 캐릭터가 되게 분명하고 캐릭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잠자고 뭐 멀리서 원경으로 되어 있고 있을 때 얘가 정말 심하게 뭉개져 있어. 다행인 건 얘가 거의 혼자 나와. 다행이죠.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어. 만약에 여러 명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뭉개져 있으면 좀 힘든 것도 있는데 이 책은 캐릭터보다 분위기로 가는 이 일러스트 작업이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귀여움을 따라올 순 없죠. 알방소풍의 귀여움을 아. 네. 나 왜 이러지? 캐러디 얘기하고 있는데 알방소풍을 근데 한 3년 전에 나온 책과 비교하기는 맞아요. 좀 그렇다. 감성적으로 많이 다르잖아. 아니 근데 보면은 일러스트 분, 작가분들이 캐릭터를 잘하는 분이 있고 배경을 잘하는 분이 있고 좀 둘 다 잘하는 쪽보다 한쪽이 강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어떤 쪽일지 잘 모르겠어요. 약해서만. 더 많이 낸 다람쥐 작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다 잘하지만 좋아 좋아 이런 분위기 더럽게 글을 못 짓는다는 뭐 특징이지? 아니, 근데 다람쥐는 원래 캐릭터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 캐릭터는 잘 잡는 편이야. 네, 캐릭터가 확 개발 때 치고는 잘 안 팔려. 어찌 그럴까? 저 알밤 소풍 보고 그냥 기겁하겠네 진짜. 아이고 그냥 진짜. 근데 캐릭터를 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 맞아요. 맞아. 뭐 졸라맨을 그려내도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면 사람들은 맞아. 그 책을 소구한다니까. 이 패러디를 보세요. 이 패러디를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봐. 나뭇가지를 잡아 주워다가 다시 꽂아놓잖아. 근데 저런 적이 있었어? 아니요. 깜짝 놀랐어. 이 책을 읽고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맨 끝에는 그 나뭇잎을 하나 데려와서 재워. 심지어 침대를 만들어서 나뭇잎을 재워요. 근데 뭐랄까 이런 책을 보면은요 이상화된 동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른들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생명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러지 애들은 지렁이도 막 소금 뿌려서 죽이면서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미도 눌러 죽이고요. 막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직 인지를 못할 때에는 저런 패러디의 감성을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그러면은 재미없어 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마음 따뜻하게 이렇게 해 하면서 되게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또 그런 감성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딱 잘 짚어주셔서 그 생각이 약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책이 패러디가 너무 착하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못된 구석이 없잖아요. 옛날에 많은 뭐 책들이 동심 천사주의 그런 식으로 나온 거를 이제 나중에 비판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패러디가 캐릭터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여져서 갸우뚱하면서도 근데 그런 천사 같은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잘 그려준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역시 그 작가의 힘이 있어서 그림도 정말 그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고 정말 저런 애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지만 또 그걸 보는 걸로 흐뭇해지고 애들도 네네. 같이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어렸을 때 왜 나뭇잎 말려서 모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가을이 되면 왜 그랬을까 그거 책사에서 껴서 근데 그거를 코팅하기 전에도 그냥 책 사이에 말려서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모습만 봐도 다른 거를 못 느끼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하려고 나뭇잎 있는 데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주웠던 것 같아요. 그거 한 중학교 정도까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러는데요. 나뭇잎 주워와? 책갈피 꽂아? 가을에 그 벚나무 잎이나 이런 게 보면은 붉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붉은색의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 이렇게 초록이랑 이렇게 얼룩이 져서 떨어진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막 이제 막 책갈피에 다 꽂아놓고 순봉 너로구나 바로 페르디가 너로구나 근데 그건 나무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너로구나 나뭇잎이 예뻐서 그냥 예뻐서 좋아 그거를 나무를 생각해서 그거를 모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때만 좋은 거고 나중에 이게 우두두 떨어지면은 이제 부서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예 버리죠. 아. 패러디는 아니에요. 가차 없어. 네. 코팅기 하나 장만하시는 거. 그러게요. 일단 시도 쓰시고. 아니,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솔방울을 막 주사왔거든요. 그게 자연 가습기라고 해서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막 놔두면 이제 좋잖아. 솔방울에서 그 도토리를 또 주사왔어. 도토리 옆에 있다며. 그 막 잔뜩. 잔뜩 담아서 고양이랑 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도토리 하나 떨어뜨리면 고양이 갖고 놀아. 재밌어. 요새 산에서 도토리 주워 오면 범법행인데. 산이 아니고 동네 나무예요. 엄마 보호하기. 아, 몇 개 따는 건 괜찮아요. 진짜 업으로 따시는 어머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 맞아. 우리 시골. 무서워. 나는 은행나무 딸 때는 그분들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막, 열심히 막 흔들고 따세요. 막 따잖아. 동네 그 가로수 나무도 다 털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거를 닦으면 냄새 나니까 지하철역 맞아. 그 세면대에다 놓고 다 닦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지 않니?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이 생각을 해. 그게 그냥 매달려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하긴 저도 스페인 갔을 때 가로수가 오렌지 남은 거예요. 오렌지가 노랗게 이거 갖고 달려있는데 너무 따먹고 싶은 거죠. 어떻게 했어? 친구가 그러다 잡혀가면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렸어요. 그리고 그 되게 싸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갖고 마트에 가갖고 망을 하나를 사갖고 니 다 먹으라고 던져줬어요. 또 가로수가 또 오렌지 나무야. 오 이쁘겠다. 그 그라나다에 갔는데 그렇더라고. 지금 감성은 좀 아닌 것 같아. 사실 동심 천사주의는 이제 조금 끝물 아니에요? 글쎄, 아직도 있나? 그거를 이제 잘 없죠. 너무 요즘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저런 얘기가 되게 따뜻하게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림도 요즘 너무 이렇게 막 세련되고 그런 것만 나오니까 되지마지 게이저브로 이런 그림 보면은 진짜 옛날 그림 멋있어 이런 게 제가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새롭고 세련되고 뭐 이렇게 현대적인 것도 좋지만 또 같이 좀 고전적이고 이야기도 그렇고 그림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때로 패러디 얘기 같은 건 되게 잘 만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 만든 얘기는 늘 필요하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가 얘기가 되게끔 되게 순진무구한 캐릭터의 느낌을 그대로 그냥 잘 증폭해서 가져갈 수 있고 나뭇잎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나 마지막 잎새서부터 해서 우리가 좀 교육된 게 있잖아요. 맞아. 약간 잊혀짐, 죽음, 슬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감성하고도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격하지 않으면서. 오늘 생감자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미안해. 엄청 깠을 거야 이거 나. 오, 손발이 오그라든다며.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이 시리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계절, 사계절 소풍 그림체. 아 소풍 그림체. 이 시리즈는 내러티브적인 면에서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태 책의 이 잎에서부터 몸통에 있는 이 무늬 있잖아요. 네네. 하얀색 강아지 배 같은 그런 느낌. 모든 동물이 다 이 쉐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쉐입에 맞춰서 이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한 권 한 권이 그냥 캐릭터 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는 다람쥐 캐릭터. 여름 낚시는 고양이 캐릭터, 겨울 코코스키는 여우 캐릭터인가? 여우 캐릭터. 동물 캐릭터 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얘기가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무엇을 보여주는데? 약간 뭐 예를 들면 좀 이건 너무 80년대 감성일 수도 있는데 무슨 정의의 사도야? 라던가 아니면은 뭐 늘 항상 저지레를 저지르는 아이인데
그거를 수습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맥락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상상력을 엄청 증폭시켜주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담한 느낌이 있어요. 할 거면은 확 질러야 되는데 확 지르기에는 또 뭐 거기까지는 안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알밤 소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이 먹구름을 쿡 찌르는 그 과정으로 가는 데서도 요 네 컷으로 이렇게 분할이 돼 있잖아요, 컷이. 근데 이게 다른 책들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맞추는 거에 좀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기에 이 한 권 한 권의 캐릭터에 맞는 이야기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 캐릭터를 예쁘게 개발을 해놨는데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에만 급급하고 보여주는 형식에 급급한 나머지 이 캐릭터가 진정코 오랫동안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바탕은 잘 만들지 못해서 한시적으로 캐릭터 유행이 끝나면 이 책은 뭘로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말토끼 이름을 김공공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막말공공님. 저는 착한 토끼로 다시. 저는 이 친구가 예전에 강균기차 냈을 때 겨울이면 강균기차겠구나. 여름이면 수박수영장처럼. 아 얘가 겨울을 선점했네. 나는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얘 엄청 떳떳하구나. 그래서 아 다음 책 뭐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게 시리즈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시리즈 책이 훨씬 잘 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 이거보다는 강균기차보다는. 그러니까 아 얘 좀 머리 좀 있는데.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약간 주류랑 안 친하잖아. 그런 것 같아요.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아이, 그런 건지. 모두 다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을 오늘 가지고 와서 이제 전반전에 한껏 띄워봤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만큼 너무 아쉬운 거죠. 모두 다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 표지의 그 완벽한 네 권의 그 조화와 이 그림체와 캐릭터와 이런 거에 끌려서 구입한 독자들이 뭔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이거는 가성비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아까 공공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뭔가 아이들이 또는 이제 부모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감정이입할 거리 그런 게 너무 없고 일본에서 이제 캐릭터북들이 되게 인기 많은 책들이 잘 나오는데 보면은 다 그런 알맹이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교훈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인기 많은 그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도 보면은 똑같은 포맷으로 전개되면서도 계속 그 아이들이 정말 못된 짓을 막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반성하고 그리고 수습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장난은 계속되고 그리고 그 다음 권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똑같은 패턴 같지만 약간씩 변화가 또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지겨운지 유지되는 패턴과 변화하는 플러스 알파가 늘 생기고 스케일도 점점 더 최근에 나온 책은 이렇게 막 도깨비산 가고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와 별개로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도 조금 더 그런 되게 영리하게 일단 이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이 몇 가지는 더 많이 궁리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넣어줬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독자들도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물론 과정이시겠지만 지금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작가라서 아무튼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이 아쉬움도 또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니 근데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한번 저 알밤 소풍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서 늘 그냥 모든 감성이 아 귀엽다 와 재밌겠다 딱 열었는데 쭉 보고 나서 그냥 책 덮었던 것 같아. 아 그냥 아 귀여운 책이구나 이렇게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 그래서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점들이 너무 아쉽고 저 코코아 저 겨울신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에서 나오는 되게 이상화되어 있지만 심장에 대해서 쭉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든가 아니면 확실히 아주 기발한 생각 기발한 상상력 아까 그 여름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 통째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만선이 돼서 나온다라던가 만약에 그런 되게 쾌감이 이제 있으면 상상력과 쾌감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마는 것 같은 끌려가다가 말았잖아. 그러고서는 고래가 뭐 팡 치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니야.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는 이거네 저기 이 겨울씨는 코코스키는 막 아이디어도 너무 부족하고
아, 나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캐릭터가 예쁜 만큼 따라오는 이야기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 고양이 우르르 나오는 그런 일본 책들처럼 까만 크레파스인가? 그 크레파스 우르르 나오는 그 책도 그렇고 완두콩이 네, 다 나카야미와 예, 예. 아, 누에콩이 누에콩이. 완두콩이 그 책도 한 편 한 편이 여태까지 지금 거의 10권 이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누에콩도 거는 누에콩도 너무 신기한 게 그 콩 초록색 다 똑같이 생겼잖아. 너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똑같이 생긴 초록콩을 가지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와, 정말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캐릭터물 요즘 하고 싶어하는 작가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연구하기에만 네, 일단 그림 실력들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데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거는 뭐 나카야미와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천재적이긴 한 것 같지만 근데 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이런 요소들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토리 마을 같은 경우는 직업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이런 책이 또 팔릴 수도 있고 팔리기도 하는 요소고 그런 요소들을 몇 가지 이제 독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요소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떠오른 대로 이야기가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딱 일필휘지로 쓴다기보다 이렇게 조립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게임이든 뭐 영화 애니메이션이든 그런 캐릭터물 만들 때는 다 세계관 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 캐릭터물 할 때도 세계관 좀 제대로 짜고 탄탄하게 구성해서 좀 말되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면 그럼 더 오래가는 정말 캐릭터 하나 개발해놓고 구성 하나 개발해놓으면 정말 10여 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갑자기 훅 당기는데요. 제가 이장사 작가들한테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를 마이크 앞에서 하게 되네. 이거 10년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와. 처음에 세계관만 잘 짜놓으면 근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죠. 아무튼 저는 그 이 김지한 씨한테 지금 막말토끼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세계관 뭐 그런 게 어렵더라면 약간 이 동물을 통해서 할 얘기가 뭔지 김장선 선생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되려면 문제가 생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라는 게 나쁜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야.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원인과 그다음에 그 변화의 과정과 그걸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가 이게 짜여져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흩어지는 장면만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엮는 게 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김지한 씨가 나는 충분히 재능이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얘기를 가지고 나오실 때 폭발력은 어마어마 할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야기가 정말 잘 되면 이 정도 캐릭터에 백희나급이 나와. 우와. 우와. 제2의 백희나가 될 수 있어. 아, 제2의? 아니야. 제1의 김지한이 되는 거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근데 되게 이미지로 상상하는 저는 이 코코스키 이제 핫 초코 거기서 수영한다는 그 느낌은 너무 좋잖아요. 이미지로 감성을 표현하는 그 요소 요소는 너무 근사한 걸 갖고 있는데 맞아. 그거를 이렇게 서사적으로 잘 승화시키지를 못했다는 느낌이 우리 모두를 계속 아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할지 목적지를 잘 못 정하는 거지. 우리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감성을 쫙 뽑아내야 되거든. 그게 작가잖아. 그렇죠. 그게 작가의 직업 의식이거든. 뭐 이런 말 하면 네가 해라 그러는데 난 전 작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아, 네가 써봐 이러면 무슨 이제. 전 작가가 아니거든요. 물망에 올랐던 책 중에 막말토끼님이 가져오셨는데 산에 가자랑 그다음에 이수지 작가님의 아빠 나한테 물어봐 저 책이 있었어요. 둘 다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빠랑 딸이 등장한 수지의 단풍이 가득한 것도 공통점이고요. 두 책이 한 10년 차이 나나? 산에 가자가 이 책의 배경이 도봉산이었던 것 같아요. 오! 우와! 두 분이 오르내리는 오! 제 기억에 우와. 그 이상곤 선생님이 그쪽에 사셨어요. 도봉산 자라. 그래서 산 밑에 아파트 있고 그렇잖아요. 이 책을 한병호 선생님이 왼손으로 그리셨습니다. 전체를. 세상에 왼손으로 그리셨는데도 여기 써놨죠. 네, 오른손으로 다 그려.
와. 내가 전시 준비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것도 난생 처음. 와우. 그때 뭔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자가 이제 편집자와 한병호 쌤 사이에 잘 합의가 안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팽팽한 평행선을 긋다가 선생님이 보란 듯이 이렇게 왼손으로 됐냐? 뭐 네 됐네요. 뭐 이렇게 됐다는 하나나 뭐 이런 얘기를 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었어. 그 편집부와의 어떤 뭐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얘기보다 이거를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셨대. 그리고 너무너무 지겨우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리려고 했더니 계절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가을을 기다려서 답사를 그 이 원고를 받았을 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절이 지나가 버려서 다시 그리는데 그 다음에 가을을 기다렸다가 답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이상문 선생님 따님하고도 같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네. 내가 들었었어요. 네. 세상에 진짜 왼손인가요? 네, 왼손. 나는 그게 더 기억나는 이유는 작가 양력에도 왼손으로 그렸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작가분이 막 분개하셨어요. 아니 오른손으로 진지하게 그려야 하지 왜 왼손으로 그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이따 얘기해드릴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또 경건주의는 좀 너무 생각난다. 너무 잘 그렸다. 잘 그렸어. 그리고 세상에. 이제 또 전해들은 이야기를 또 어떤 뭐가 있나요? 뭐 되게 많다. 이게 원래 텍스트가 그냥 글줄로 돼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대화체를 바꾼 그림, 네, 나중에 다시 다 쓰셨어요. 이 그림에 막 그림 좋으셨구나. 이 글 작가한테 그게 쉬운 일은 본인이 다 완성했다고 생각한 글을 그렇죠. 글 그림 작가가 다를 때 늘 이제 이런 약간의 긴장이 생기는데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그거를 잘 그림에 맞게 해주셨던 것 같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새 글 작가들은 그림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림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 맥락은 조금 바뀔 수 있다. 기본적인 건 같이 흘러가도 글감의 형태는 막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을 때만 해도 사실 글 작가도 가나다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때였죠. 권위의식이 훨씬 셌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면 볼수록 되게 좋고 이런 여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산에 가면 만나는 가을의 느낌이 되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맨 처음엔 잘 몰랐던 책이었어요. 한병호 선생님의 그 도깨비 책에 늘 가려져 있는 책이었다가 전시 준비하면서 사실 진지하게 뜯어서 봤는데 이거 그분이 하셨죠? 네? CHO 네? 뭐 누구예요? 있어. 이제 여기 편집장님이셨던 분. 아. 근데 어우 엄청 엄격하신 분이라 지금도 같이 작업을 하시더라고. 이 한병호 선생님이. 근데 아까 그랬잖아. 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작가를 약간 궁지에 모시는 좀 편집장이신데 완성도 엄청 높으신 편이셔.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지. 나만 몰라. 근데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도 그러시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해? 했더니 그걸 늘 까먹는 것 같아. 책이 너무 잘 나와. 그걸 늘 까먹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던 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당시에 편집장들 있죠. 여러 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출판사들의 그런 편집장님들하고 그림 작가들하고의 힘겨루기? 밀당? 이거는 정말 전선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밀당을 많이 안 하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근데 많이 옛날보다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작가의 의지가 정말 그래요? 라고 하면 내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더 유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선언들이 있지 않았나. 그때가 이제 그래도 그림책이 잘 팔리고 그림책을 더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그래서 더 어느 정도 요즘은 이제 거의 아카데미에서 다들 각자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치. 거기서 큰 수정 없이 내는 게 거의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근데 예전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처음 단계부터 같이 상의하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잘할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작가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생긴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에디터십 이런 게 작가들하고 논할 수 있는 편집자 선배 자체가 잘 없죠. 많은 출판사들의 편집자들 수명이 너무 짧다 보니까. 편집자들 수명이 짧아졌어요? 다들 저처럼. 저처럼 뭐 밖에서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출판사 정작 일하는 친구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들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를 배울 선배가 없는 거죠. 어린 친구들이 다 일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항상 후루룩 나오니까 책이 나도 엉성한데 뭔가 되게 고통스러우실 거야. 아 진짜요? 왜 끌려가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끌려가고 싶어? 커피 터지고 싶어? 뭐 이런. 아유 책만 잘 나온다면 이야 뭐 커피 빵. 가을 분위기 물씬이야. 사실 그래요. 여기까지 저 아기 꿈의 가을나들이 페르디 뭐 전부 다 붉고 주황색의 막 가을의 느낌이 화려한데 난 늘 가을이 되면 저런 걸 보면 이제 옛날에는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왜 죽기 직전에 화려한 순간 그런 느낌 있잖아. 뭐야? 왜 이렇게 환자들이 갑자기 죽기 직전에 이렇게 반짝할 때가 있다며 약간 그런 느낌처럼 가을이 어떨 때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기 전에 마지막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되게 화려한 순간처럼 느껴지고 겨울이 오니까 가을은 너무 짧고 그러니까 느낌이 겨울은 길고 혹독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마냥 예쁘고 아까도 그랬지만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 때가 오기를 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그럼 가을 막 이랬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책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산하고 또 하늘의 높이가 입춘 지나면 참 희한하게 이 지구의 이 하늘이 갑자기 가을을 향해서 가면서 하늘이 확 높아지는 그 느낌이 있어. 색깔도 공간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봄하고 되게 달라.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 오늘 같은 하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만연한 가을이 되면 더 저게 구름 한 점 없어지면서 파랗게 쭉 들어가는 깊은 바다를 보는 것 같은 하늘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가을 하늘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을이 슬퍼. 어. 약간 아 이게 스산해진다 이런 쪽으로 더 감정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또 나이별대로 계절의 느낌이 다르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빠 나한테 물어봐 이 내용이 나한테 잘 안 와닿는 거야. 그림은 너무 좋은데 뭔가 난 잘 모르겠었어. 근데 그 영문 글이 되게 좋다고 나는 얘기는 들었어요. 한글로 번역된 글보다 영문 글이 너무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게 그냥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전 영어로 봤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한글로 읽었을 때 물론 이수지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만. 아 이수지 씨가 번역했어요? 네, 직접 번역했어요. 아우 미안해라. 아우 미안해. 이게 뭐 선생님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아빠 나한테 물어봐. 나는 뭐가 좋은지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아유 봐봐. 그 말 자체가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색하게 안 느껴졌는데 그 느낌 때문에 그게 잘 안 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애들이 잘 하긴 해. 다 아는 답을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 내가 뭐 좋아하게. 근데 뭔가가 이게 감성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그림 드로잉은 되게 좋다. 어 그림 좋다. 이제 계속 그렇게만 보게 되는 잘 거야. 그려. 지수 선생님 그림 잘 그려. 혹시 외국 그림 같아. 아니 이제는 약간 다국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느 민족이 봐도 나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저도 있어. 저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그렸는데 우리나라 배경이라고 봐도 크게 막 약간 그 아이스크림 트럭 말고는 되게 우리나라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영국일 수도 있고 뉴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사실 저렇게 서양화된 어떤 모듈들 있잖아요. 차나 그다음에 도로, 공원의 느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유되고 서양이 표준이니까 네, 획일화되고 있어서 어떤 거를 그려놔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석돼요?
그게 뭔데? 나는 비가 좋아. 비가 핑피링 퐁포롱 팡파랑 내리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였을까요? 궁금하네. 상응하는 음가가 있었나 보지. 저도 어색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와닿지 않아 하여튼. 하지 말자. 이 와닿지 않아. 이 작품이 이 버나드 와버 선생님의 유작이었나? 뭐 아. 그래서 따님이 어머나. 이걸 이제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본인과 버나드 와버 아버지의 그 어린 시절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 같다고 그런 찬사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글 작가가 좀 힘이 있고 둘 다 예. 이제 이수준 쌤 막 떠오르는 뭐 이런 작가고 버나드 와버 쌤 워낙에 글 그림 다 양쪽으로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늘 원래 영문 제목이 에스킴이었나? 뉘앙스도 좀 심플하잖아요, 되게. 늘 영문 작업은 참 그 어둠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 책도 제목이 더 다크램에 그러니까 뭔가 초점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자면은 너무 추상적인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목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만 오면은 좀 설명적이어지지 풀어지는 것 같아 늘 고민이에요 너무 촌스럽게 막 내용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엄마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어 책이었는데 그냥 정말 엄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가볼까 하고 엄마라고 지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네 엄마가 들어간 임팩트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영어나 뭐 이렇게 그쪽 언어에서는 딱 명사로만 가는 게 임팩트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나한테 없어. 물어봐 이 제목이 참 이렇게 각인이 안 되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에스크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쪽 편집부에서도 아빠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빠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뭔가 아빠 책에 아, 또 아빠라는 또 대상에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난 자꾸 타협해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시작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 아 그렇군요 막 이러면 막 붙어 아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 에이씨 아니 심플하게 그냥 뭐 물어봐 라던가 뭐라 그럴까 궁금해 라던가 그렇게 좀 더 부드럽게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정말 색상은 아름답군요. 잘하시네. 잘하세요. 그러게요. 부럽네요. 주말하면 잔소리지. 주말하면 잔소리야. 미국 시장에서 먹힌다고. 부럽다. 내가 미국 볼로냐에서 지나가는데 너 스지리? 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어? 너 어떻게? 내가, 내가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면전 앞에서 더라는 정관사가 붙는 걸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진짜. 그래서 와 정말 위대한 우리의 작가구만. 역시 미국에서 더 위상이 있구만요. 늘 이렇게 좀 이수지 씨를 보면 어떤 작가들 보면 왜 한 1m 이상 떠다니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수지 씨 보면 언제나 되게 땅 위를 이렇게 달리는 작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떠다니는 작가는 뭔 작가인가요? 약간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서 다니는 예술가들 있잖아.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예술가. 그게 나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예술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뭔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독자와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심지어 막 후배 작가들하고 뭐 하고 그런 것까지 이분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출판사도 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도서전에서 바캉스 출판사를 아예 내신 거예요? 바캉스? 네, 흰토끼 프레스라고 원래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본인 작업을 그림 파는 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고 조그만한 책자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 출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동안 아이키룬이라고 사실 조금 정지되어 있다가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흰토끼 프레스를 해서 작가들한테 이제 자비로 제작되어 있는 책을 유통시켜주는 근데 그 일을 할 때 작가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2년인가 해가지고 각자 이제 발굴해서 가는 걸로 하는데 뭐 얼만큼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유통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들어보지 않아서 모든 작가들이 신나라 하면서 뭔가 하는 걸 보면 아 되게 리드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약간 리더 진짜 그 느낌 분위기가 있어. 진짜 좋아서 작가들이 신나가지고 다들 막 바쁘고 잘 나가시는 작가님들이 근데 그렇게 며칠씩 나와서
아니 나는 그 매대에서 막 다섯 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책 판다고 거기 그 조그만한 1미터도 안 되는 부스 앞에 앉아서 찌찌찌찌 대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많은 그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계자들이 가서 우정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일반 독자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사면서 진짜 작가예요 다 이러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부스가 눈에 안 띄는 요런 데여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데 되게 좋았어요. 못 찾아간 사람도 있어서 내가 알려준 적도 있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좀 많이 자유롭게 정말 심하게 자유롭게 하기는 했는데 몇 가지 책은 굉장히 발상이 새롭고 기존 출판에서 제작하기 좀 힘든 방식도 있었고 이수직 씨 작품도 그나마 제일 많았잖아요. 되게 짤막짤막하긴 했지만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가 몸에 배어있는 작가라 이야기가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건질만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미지와 함께. 그래서 잘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죠. 잘해. 뭐든지 잘해 아주. 뭐든지. 다음번에 우리 이수지를 한번 까봅시다. 깔 게 있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제 다른 지인하고도 막 그렇게 얘기 나눴는데 이거를 상업 출판을 하면은 그런 꼴로 안 나오고 그런 맛도 안 나오고 그렇게 상업 출판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정말 작가들이 그렇게 한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되게 딱 부합을 하는 거예요. 독립 출판다운 독립 출판? 그게 진짜 멋있더라. 유통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야. 사실 어쨌든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책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인터넷으로만 의존해서 갈 건지 어떨 건지. 근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차피 단기적으로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계속 그거를 팔기보다 모르겠네요. 그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랬는데 그냥 서울도서전 집중해서 딱 짠 보여주고 그리고 뭐 약간 몇 군데 독립서점들 그런 데 좀 비치하고 나는 전쟁 작가인지 몰랐네. 전쟁이 또 상을 엄청 받았어. 한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여기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저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 책을 하면서 어머 같은 작가였네. 근데 그림 보니까 아 그림의 언어가 좀 비슷하기는 하다. 근데 워낙 형태적으로 다르게 풀어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컴퓨터고 그것도 컴퓨터인데 그 드로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한 거고 이거는 아예 디지털로 다 한 거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면서 찍기를 가지고 마띠에르를 만들어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감성적인 면에서 같은 소스를 써도 같아 보이지 않게끔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여서 그런 감성은 우리 세대라 그런가 그렇게 손맛이 어떤 건지를 아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를 쓰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그 비주얼의 결합이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펼쳐진 책장 사이로 그걸로 파도를 만들고 배를 띄운다거나 책을 살포시 열려져 있는 책장이 왜 한 45도만 열려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나열되는 것 같은 쫙 펼쳐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꽃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꽃 있잖아요. 이게 상사화 같은 건가? 어떤 그림책 표지에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빨간색인 이렇게 생긴 책이 있어요? 그런 그림책 표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예쁜 여자애가 그려져 있던 거 무슨 책이었을까?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책으로 이런 이미지를 막말토끼 저기 뒤통수에다가 전원 연결해서 빔 쏘고 싶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튼 예. 그런 것도 좋았고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책장 사이로 내가 책이라면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만날 수 있는 섬까지 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수영 선수 있잖아요. 수영모 쓰고 책장 사이로 수영하는 듯한 표현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크기적인 면도 크고 작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이 약간 읽다 보니까 시점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이라면 가정을 하는 거잖아. 내가 사물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사물이었을 때 책이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기 싫은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순간 읽다 보면 이게 책이 아니라 책을 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 문장들이 있어. 되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기분이 나빴어.
왜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거야 이런 거야? 아니 그런 거보다 나는 내가 책이라면이라는 가정에 좀 더 갇혀서 그 편에서 보고 싶은데 정말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근데 자꾸 독자의 시선으로 막 넘어가는 그 느낌이어서 어차피 독자가 내가 책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책이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니까 그게 투영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바라보는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아, 뭐 그런가? 너무 딱딱한가? 너무 짧아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책이라면 날 믿고 들려주는 모든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책의 지퍼가 이렇게 달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마다 그걸 읽는 독자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는 되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책에 쓰여 있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하고 결합하면서 뭔가 옛날에 그 비밀스럽고 아름다웠던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간직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얘가 책이 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막말토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한 장 한 장씩 이게 일러스트레이션 북인지 전시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냥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전시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작업이잖아요. 물론 글과 함께 있어야지 더 시너지가 생기긴 하지만 책으로서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도 많이 있지만 또 딱 저한테는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이런 옴니버스식 나열식 구성인데 기승전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주고 마지막에는 좀 마무리해줘서 이렇게 푸근하게든 뭐 아니면 서늘하게든 뭔가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을 거고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맞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책 그런 게 좀 약간 더 그림책다운 거 아닌가. 근데 이 책이 이제 그렇게까지 요령을 부리진 않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진짜 그게 상징적인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글을 보면서 글은 되게 좀 쉽잖아요. 네. 글은 막 되게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듯한 되게 편안한 쉬운 글인데 그림은 너무 많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뻔하지도 않고 약간 한 발짝 간 것 같은 느낌? 저 옛날에 이보나 흐밀레프스카 엘라프스카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상징인 것 같아서 너무 막 과하게 막 예술적으로 가지 않고 독자들한테 이해 편하게 시켜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러면서도 한 발짝 나간 상징인데 이 작가의 이 작품도 그 이보나 작가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장 한 장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요새 포르투갈 책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포르투갈 책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는 포르투갈 책들이 70년대생들이 만든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미술대학을 다니고 혹은 뭐 어문학을 전공해서 그림책을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좀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만드는 그림책들이 좀 비슷해요. 서사가 그렇게 막 세지 않고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감성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이미지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막마토끼님하고 좀 다르게 그림책은 서사 방식의 그림책보다 사실 나열식 그림책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애들한테 주는 논픽션 그림책도 사실은 주제가 하나로 넘어갔을 때 물고기다라고 하면 그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잖아요. 그 형식을 빌어서 관념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약간 리드미컬하게 어떻게 구성을 해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구성을 해주는 건데 이 책은 그런 구성에 정말 1도 신경을 쓰지 않은 훈련은 거죠. 훈련은 의지 자체가 저는 자체가 없죠. 어떤 리듬으로 치자 그러면 박자라고 치자면 1, 1, 1, 1, 1, 1 이렇게 돼서 한 1분 정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 1이 내 머릿속에 사라져. 그냥 계속 뭔가 뭐 소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치는 백색 소음처럼 드는 느낌이 있어서 임팩트가 조금 모자른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컷 한컷 보면 자세히 오랫동안 보면 정말 움직이는 게 많은데 그의 무게중심이 되게 비슷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아버님께서 쭉 이 순서대로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쓴 거를 하나하나 그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보면. 아들이 먼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래너 아빠. 이 책을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책의 형태를 갖고 이미지를 아 이런저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결합을 시키고 제가 지금 보는 씬은 뱀인지 아니면은 뭐 용인지 쭉 가다가 얼굴 부분에 책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착 한 다음에 독사의 혀가 그려져 있잖아요 책에. 이거를 그렸을 때의 작가의 입장은 사실 나쁜 말을 하는 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은 내가 책이라면 꼭 읽어야 해서 베스트셀러라서 읽히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독사로 묘사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림이 먼저 있고 아버지가 여기에 글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이 책들 중에 나는 제일 싫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책이라면 글자와 소리로 세워진 아주 높은 건물이 되고 싶어요. 난 절대 건물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건물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왜 건물이 되고 싶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었어요. 글자와 소리로 세워진 내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막 성전화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고요. 좀 비슷한 건데 내가 책이라면 내가 도서관이 될 때까지 한없이 잘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이 부분은 조금 그 건물보다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큰 공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책이라면 라고 했을 때 또 느낌이 뭐냐면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림에도 한 권의 책이 되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한 권의 책으로서의 어떤 소망, 힘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 권력을 지니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난 역시 주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 난 변경인이야. 주변인. 주변인 그래. 뭔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책으로 한 저런 비슷한 책도 엄청 많아요. 엄청 책에 많아요. 관한 책들 모아봐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개미책이었나? 노인경 씨 책이 있어요. 사자가 소소, 이렇게. 소소 말고요. 아 다른 작가가 글 쓰고. 맞아요. 김개미 씨가 글을 쓰고. 개미책? 사자책? 뭐지? 사자책이다. 사자책. 작가 이름이 김개미. 맞아. 작가 개미책. 이름이 김개미였고. 김개미. 개미책 너무 사자책이었다. 그 되게 유쾌하게 되게 저는 짧고 임팩트 있게 봤거든요. 책 이야기를. 저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레인 스미스였나? 내가 책이야. 귀여운 아이, 책. 나같이 상파도. 여자애가 앉아 있던 거? 아니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야? 원숭이가 아, 이제 원숭이. 책에 대해서 원숭이야? 토끼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다 나, 다른 책을 얘기했어. 나같이 상파도. 거, 아 레인 스미스 누구 아, 잠깐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나 원숭이로 봐. 그냥 여자로 알고 있는데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정우 작가님 책도 약간 아 산책. 네 산책도 그런 그렇구나. 느낌이죠, 그렇죠? 제가 떠올린 건 이거였어요. 올리버 제퍼스의 책의 아이.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떠올린 것도 이거야. 여자애가 있던 거. 그죠 여자.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책이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미안해. 그래책이 레미 스미스 맞아요? 네네. 아 네네네네네. 책을 막 보는데 친구들이 뭐해? 막 이런 물어보는데 귀찮아 막 얘기 안 해주고 친구들을 오히려 책을 보면서 따돌렸다가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같이 책을 보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막 스크롤은 어떻게 해? 그걸로 블로그 해? 그거 아 맞아. 애들이. 애들이 막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넘겨?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도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워낙 또 레인 스미스가 캐릭터 엄청 잘 만들고 책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되게 좋아했던 책이에요. 수지리 작가님의 책 속의 책 속. 아, 네. 그것도 즐겁죠. 굉장히 즐거운 책이죠. 그 아이디어가 진짜 좋았어. 브루노 무나리에서 뭐 따온 그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이수지 씨만의 그 내용에 맞게 오마주되어 아, 있는 이 작은 책을 열어. 그것도 너무 좋았었어요. 독서의 즐거움을 진짜 잘 알려준 책이죠. 그렇게 중심되게 좀 그 가닥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여기 안드레아 레투리아 선생님한테 물어봐라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리듬을 좀 뭐, 리듬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좀 재미있긴 하나 아이들이 저거를 다 전 페이지로 보기는 좀 힘든 그냥 재미있는 장면을 각인시키는 거는 저는 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따라가기는 힘든 책이고 굉장히 성인스러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안에 들어간 이야기에 대한 감성이라든가 베스트셀러라서 읽히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런 말도 거기에서 숨겨진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성을 느끼는 것도 어른적인 감성인데 생각해보면 나는 베스트셀러를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 남들이 설명해놓은 책을 잘 안 봐. 잘 안 끌려고. 자기 개발서류 이런 것들. 그런 건 네. 절대 안 보고요. 아마 또 이 아까 뱀의 혀로 묘사한 게 그런 책들이 아닐까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보기 때문에. 노래도 100위 안에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을 쫓아서 책을 읽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거를 즐거워하고 근데 남들이 설명해놓은 책을 보고 실망한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믿지를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긴 하지만 잘 사보게 되지 않는? 우리 다람쥐는 뭐 베셀러야 나가요. 디즈니 거기가 있고 저기 숨은 곰은요? 저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책은 왜 잘 팔릴까 보는 것 같고요. 제목이나 이제 그림체나 이런 게 끌려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좋으면 그냥 읽고. 근데 텍스트북은 어떻게 봐? 그림책 말고.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우리 저 막말토끼님은? 저도 뭐 이렇게 책을 잘 안 봐나 봐요. 네, 편집자들은 이제 좀 그래도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뭐 셀러에 뭐가 있나 일단 눈여겨는 보고 제목은 알고 왜 그게 인기 많은지도 이제 얘기하고 그거는 일이잖아. 그죠? 일로 보죠. 거의 뭐 일이지 뭐. 아니, 개인적으로 책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는 개인적으로 거. 보는 거는 이야기책 좋아하죠. 저는 이야기 있는 걸 좋아해. 소설책? 막 뭐에 빠져서 읽기보다 요즘은 진짜 저기 정세랑 작가 책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세랑? 네. 재밌어요. 몰라. 쭉 볼만해요. 소설가예요? 네. 요즘 핫한. 요즘 한국 소설은 다 여자분들이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무슨 문학상 후보자 얼굴 쫙 있는데 다 여자야. 아주 고무적인 여자예요. 잘하고 고루한 그런 거 없이 좀 새로운 감각들이 있고 많이 추천해주세요. 요새 소설책을 안 읽다가 이제 막 재미를 들였는데 이제 예, 한번 맥락을 놓치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맞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네, 가장 네, 저는 괜찮았던 게 저도 막 많이 읽진 않는데 정세영 작가 책이 다 괜찮았어요. 피프티 피플 한번 읽어봤어요. 당장 가서 봐야겠네요. 저는 사실 소설책 안 읽은 지는 꽤 됐어요. 꽤 됐고 저는 그것도 사실을 반 일로 생각하는 게 소설을 읽어야지 제가 서사의 감을 익히고 뭔가 다 일해요 결국은. 그렇구나. 나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약간 혼자 좋아하는 거를 추구해야지만 되는 그런 느낌에서 나는 교양서적을 되게 좋아해요. 인문교양서적. 특히 과학 관련한 인문교양서적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 거기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원리나 막 이런 설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막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걸 쫓아가고 코스모스 읽어내고 싶어서 제대로 막 읽고 싶어서 1년 내내 읽었잖아. 1년 내내 막 중력이란 무엇인가 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막 김남동이 하도 얘기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갖다주고 빌렸다가 몇 번 보겠어. 그냥 어린이 책으로 읽으면 그림 많이 있네. 과학책을 내는 출판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반니? 반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내는 과학서적들을 뭐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사이언스. 나오는 제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하여튼 인문교양서를 좋아하는데 나는 근데 요새 일 때문인 건 아닌데 이야기가 사람들이 표현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개념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화하는 게 소설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서부터 10년대까지 나오는 소설에 대해서 좀 지침이 있었고 가끔씩 회자가 되는 그 여성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 김지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읽었을 때 좀 더 되게 뭔가 나랑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피로 나는 피로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또 몇 년 지금 10년은 아니지만 좀 몇 년이 훌쩍 넘어오니까 아 이야기를 좀 읽고 싶다. 그 오히려 뭐 은희경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래 이런 사람들 말고 좀 더 아무래도 그 작가들도 30대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슈도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사람들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저도 82년생 김지영 읽으면서 진짜 이 고민이 10여 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 고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새로울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요즘 이제 20, 30대 여성들의 가장 첨예한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되게 열심히 쌓여서 뭐 일하는 언니들이 있잖아. 그걸 그 와중에 뭐 완벽한 슈퍼우먼이 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뭐 해왔던 언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애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답답했어. 너무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게 또 일본에 가서 또 히트를 친다니까. 모르는 일이네. 아직도 힘들어. 일본 갔을 때 82년생 김진 되게 작은 서점에 갔거든요. 기노쿠니아긴 했는데 작은 도시에 작은 기노쿠니아였는데 김지영하고 아몬드 있죠. 창비 청소년 아몬드가 딱 이렇게 눈에 띄게 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또 알사탕하고 아, 또 뭐였지? 한류 붐 덕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아니 소설은 이제 계속 어쨌든 그 혐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그래도 출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혐한 분위기에 맞서서 한국을 더 알자 이런 취지로 더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물론 팔리기도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슬슬 보도도 되고 이러는데 어린이 책은 잘 다뤄지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안 알려져서 안타깝더라고요.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많이 일본 책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그렇죠.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간 거는 좀 되게 맞아. 책은 참 어쨌든 교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도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생각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단지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민간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또 이해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도. 요즘 애들 만나면 막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굉장히 반일 감정이 되게 심해가지고 사람 안 만나서 아니 저희 애도 부루마블을 이제 하고 그 저기 제 다니는 방과후에서도 부루마블을 하는데 거기에 도쿄가 있거든요. 도쿄를 안 산대요. 도쿄 50만 원인가 그러지 않아요? 50만 원, 4만 원인가? 뉴욕, 런던과 함께 비싼 그 맞아. 엄청 비싼 그 정도로 놀이를 할 때도 일본은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애들은 전혀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거 사면 안 돼. 그냥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한테 아니 일본의 그 정치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일본을 무작정 미워할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애들이 언론에서 또, 막 가니까 네, 이렇게 뭐 형들이 맨날 형들이 도쿄 사면 안 된댔어. 뭐 이런 애들이 되게 편견 갖기 쉽잖아요. 그런 단순한 구호에 휘둘리기도 쉽고. 그래도 뭐 깨지는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저변을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도 참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그래도 순서대로 막 얘기했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흥분하지 않고. 근데 가을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느끼는 가을에 대해서 얘기 안 했네요. 오늘은 책 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 가을 얘기는 없었어요. 오늘 막 너무 까는이라고 막 이거 싫어 뭐 이거 뭐 막 이러면서 아 주제가 가을이었죠. 가을 책이지만 가을을 없는 가을 책 요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가을이 짧아가지고 여름과 그냥 겨울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 가을 책 너무 일찍 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닌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예, 하면 올라갈 딱 때 맞을 생각했어야 거예요. 됐는데 그죠. 그분 언제 돌아오시나요? 빨리 나와야 될 거. 그분이 돌아와도 같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리가 안 되겠어요. 아, 아니요. 여기 여서 6인석 있어요. 6인석. 초대 손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렇죠. 더세 걸렸어. 들어오긴 쉬운데 나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힘들게 딱 붙으니까. 아시겠죠? 아니, 아까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정체를 밝히는 말을 하려고. 아니야.
작가들은 잘 모를 거야. 몰라, 일반인들은 몰라. 더 모르지. 몰라. 아무튼 오늘 가을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네. 가을 책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까 그게 제 소감인데요. 가을 얘기를 안 했어. 예.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길래. 알겠습니다. 다람쥐는? 다람쥐는 이 가을에 책 한 권은 꼭 사야겠네요. 그림책뿐만 아니라 소설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많이 읽는다, 야, 우리. 언니, 오늘 알밤 소풍이 아쉬워도 다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튼 한국 작가의 책을 꼭 다루고 싶은 지금 다 다른 나라 작가들이었잖아요. 뽑아오신 책들이. 그러니까 어디서든 한국 작가 얘기를 책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사명감으로. 근데 가을 책 너무 없어요. 산에 가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젊은 작가님들 가을 책 많이 만들어주세요. 가을을 선점해야겠구만. 네. 밤 얘기 한번 생각이야. 그러네. 가을도 짧아지고 요새 먹거리도 맞아요. 뭔가 계절을 특정할 수가 없고 가을 해봐야 추석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좀 가을의 감성이 한껏 묻어나는 그런 그림책이 좀 탄생되기를 바라고 책의 계절이니 그 무엇보다도 책과 더 친해지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그림책이라면 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다시 만나요. 제발.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희와 바둥이님은 정주행과 역주행을 반복하다 보니 에피소드가 몇 개 안 남았다며 듣기가 아깝다고 하셨어요. 이은영 빨간콩 대표님 이야기도 재미있다고 해주셨고 옛이야기 그림책을 좋아했는데 덜 팔린다니 안타깝다고도 해주셨어요. 삼세판 설명도 좋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홍브라이스님은 열심히 듣는다고 듣는데 다람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생각하셨나 봐요. 두 분 다 생감자의 복귀를 기다리고 계신데 특히 홍브라이스님은 포테이토 칩으로 돌아오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얼음포도님은 옛이야기 부활을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후원이 이어졌어요. 그리그리 그림님께서 정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작업할 때 같이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작업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오래오래 하라고 후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정기 후원은 처음이라 많이 놀랐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음포도님과 너를 비추는 경님도 각각 후원을 해주셨어요. 늘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은 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후원 덕분 또 댓글 응원, 좋아요 등이 작수사가 정말 힘을 얻고 더욱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